37번 보시면요. 제시문장에서 what interesting이니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Is that what causes stress니까요. 스트레스가 유발시키는 것은 for one person이니까요. 한 사람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is on only for another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배출구가 될 수 있대요. 흥미로운 점은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되느냐 아니면 스트레스 배출구가 되느냐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건 그 앞에도 비슷한 예시에 두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처음 문장부터 Phil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Phil 그리고요 Queen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조건은 성립이 됐어요. 어디 들어가야 될지는 잘 보셔야 돼요. 자, 언제요? When Phil이 gets stressed, 스트레스를 받을 때 He keeps eating food. 그는 계속 음식을 먹는데요. 폭식을 하는 거죠. Especially, 특히나요. Chocolate or ice cream이니까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래서 얘는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거죠. 먹는 걸로요. On the other hand는 읽지 않아도 알겠죠. 반대로 음식을 안 먹는 경우가 나오겠네요. When Queen C가요. Get too stressed.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됐을 때는 He can't eat at all 하니까 전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These two boys가요. Phil이랑 Queen C를 받은 거를 아셔야 돼요. 맞죠? 두 소년들이 예시를 든 거죠. 두 소년들이 그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There can be very many different responses니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들어오세요. 많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점은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앞에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에 들어가서 흥미로운 것이 중요한 점으로 또 이어받은 것 뿐이에요. 알겠죠? 한마디로 흥미로운 점은 한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요소가 한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푸는 요소가 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라고 좀 의역할게요. To remember, 기억해야 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is that 이하다라는 거죠. In moderation은요, 적당히라는 뜻이죠. 중도라는 거니까요. 적당한 선에서는 none of these behaviors,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행동들은 지금 뭐였어요? 음식을 먹는 행동을 받은 거죠. 행동들이 is bad는 none이 있으니까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만 먹으면 괜찮죠, 누구나요. 그렇죠? 다 만족감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in the extreme니까요. 극도의 상태에서는요. 극으로 치우쳐요. 아예 안 먹거나 너무 많이 먹어버리는 폭식을 해버리면 every healthy bad behaviors니까요. 모든 건강에 관한 행동들이 become problematic이니까요. 문제가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위에는 한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이 다른 사람에게는 배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밌는 점은 추가적인 요소로는 적당히는 괜찮지만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어쨌든 다 건강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건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제해라 쪽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Addictions, 중독들과요. Eating disorders, 섭식장애죠. 음식 못 먹는 거요. Eating disorders요. And a variety of other problems.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probably 아마도 All started, 모두 시작이 될 거래요. As, 뭐 할 때요? Escapes from stress니까요. 스트레스로부터의 탈출구로 써겠네요. 여기서는요. As가 뭐뭐뭐로서 전치사로 썼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탈출구로서 시작이 될 거래요.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거나 음식을 과도하게 먹기 시작한 거예요. So, 그러니까 watch yourself, 너 스스로 조심해라 항상. 음식이 땡기거나 음식을 먹기 싫어진다면 내가 그 원인이 뭘까? 스트레스라면 반드시 먹어야겠죠. 아니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으면 줄여야겠죠. Since가 여기서는 때문에로 썼습니다. 왜냐면 과거가 없으면 과거부터 이후로 쭉 가서 뭐뭐 이후로라는 표현이 안 됩니다. 현재일 때 무조건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자연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생겨요? Of being out of balance니까 균형이 깨지는 것으로부터 생산되는 게 내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받기 때문에 I find it more rewarding. 뭐가 더 보람차다는 걸 발견해요.
2은 가짜 목적어고 2 이하가 진짜 목적어죠. 그래서 뭐 하는 게 보람차다는 걸 알게 돼요. Work on getting back in balance니까요. 균형을 찾아가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이 보람차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래요. 한마디로 많이 안 먹고 조금 먹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 내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시 문장은 재밌는 점은 흥미로운 점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 뒤로 이어서 또 다른 재밌는 점은 뭐가 어찌 됐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해소 요인이든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이든 양극단적으로 심하게 가면 건강상의 문제는 무조건 일어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37번은 답이 3번이었었고요.